네, 여러분, 이재일 선생님 모십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재일과 걷는 이좀 삐뚤삐뚤해 산란하신 것 같습니다. 보기 좋은데요? 예. 이거는 무슨 그림입니까? 요거는 이제 이나리 신이라고 하는 신이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인격 신이 아니라 네. 국물의 신이에요. 원래 인격 신이 대부분이거든요. 자연신이나 국물의 신 이런 신은 많지가 않아요. 자연신이. 근데 그 네네. 중에 하나 굉장히 유명한 이나리 신이라고 합니다. 이나리 신이고, 네. 신사에 모셔져 예, 있는, 그렇습니다. 이나리 신사가 꽤 많아요. 이나리, 네, 여기 보면은 이게 벼를 얘기하는 거고요. 벼가 있고, 그리고 이나리 신을 지켜주는 게 여우입니다. 네. 무슨 열쇠 같은 걸 입에 또 하나 물고 예. 있고, 네. 아, 색깔이 강렬합니다. 이 핫다시가 이제 진나라 진짜를 쓰잖아요. 예. 이 핫다시로부터 오늘날 현대 일본에 무수한 성들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장 많은 성씨를 만들어낸 집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 스즈키다 예. 그러면은 그거는 예. 고구려성입니까? 고구려에서 나온 성입니다. 핫다는 신라 모양이죠. 핫한 신라입니다. 여기 울진 포항에서 부제노로 해놓은 거 보니까, 이거 뭐, 성씨별로 이제 한반도 어디냐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예. 야, 이거 흥미진진한데, 일본 사람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이 정도 자세하게 하자면 네. 얘기가 신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디테일을 많이 집어넣어야지만 좀 지금 믿기성이. 이 핫다시는 한국에서는 무슨 성입니까? 박씨? 아닙니다. 박씨는 아니에요. 신라박? 경주 핫하시가 김씨? 김씨에 좀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씨. 경주 김씨. 네. 김의 김, 경주 김. 경주죠. 네. 경주. 김해 쪽은 아니고요. 김해는 울진 포항 가야니까. 쪽이니까,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이런 그 설이 있어요. 네, 네. 보시기, 왜냐면 우리 지금, 선생님 네. 보시기에. 네. 네. 근데 여기가 가장 뭐라 할까,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주 김씨들이 일본에 지나다니면서, 야, 쟤들 다 경주 김이야, 뭐. 시작해 주시죠. 예. 예, 고맙습니다. 이 핫하시, 기록이 있는, 예. 그러니까, 지지난 시간에 했던 초기 이주민들은 네. 규슈 북부에 이렇게 쭉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기록은 없습니다. 역사 기록은 없어요. 네. 단지 유물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유물 유적을 가지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 이주민 집단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기록이 있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슈 북부에 들어갔던 이주민보다 좀 후대죠, 여기가. 여기 이제 주로 이제 3세기 말 4세기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된 규슈 겁니다. 북부로 들어갔다가 옮긴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 지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이 부젠 지역으로 들어가거든요. 부젠이라고 하는 아, 거는 여기입니까? 지금 기타 이쪽? 규슈 있는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규슈. 오이타하고 기타 규슈 사이거든요. 그런데 왜 거길로 먼저 들어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지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봤듯이 북부 규슈, 후쿠오카에서 가라스 사이는 이미 누군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에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멀리 가야죠. 없는 데로 가야 야, 되잖아요. 저리가, 우리 여긴 차지하고 있어. 그 자이반, 타이반으로 다음으로. 아마 이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아니,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넘어갈 때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까이 가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나중에 오니까 더 멀리 가는 더 거죠. 멀리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고생을 이제 감내를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하타시가 아야시와 더불어 가장 큰 한반도 이주민 시족입니다. 그러니까 하타시는 저 진자를 쓰고 아야시는 한자를 쓰는데 뭐 진씨, 한씨 이렇게 안 해요. 그냥 하타시, 아야시라고 합니다. 발음할 때는. 그래서 하타시는 대표적인 신라계고요. 둘다 근데 중국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성씨가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중국 어디서 누구의 후손이다 이거 하면은 좀 이렇게 품격이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 거죠. 그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게. 그러네요. 실제로 네. 진씨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 아야씨는 지금도 있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있습니다, 아야씨. 하타씨는 지금은 있나요? 있어요. 아. 있는데 굉장히 드뭅니다. 하타 그 자체를 쓰는 사람은. 그 보통 고집이 센 사람 아니면 그거를 벌써 다 변경을 했죠. 네. 예, 있습니다, 하타씨가. 예. 그렇군요. 근데 굉장히 드물어요. 그 성을 그대로 쓰는 사람은. 전부 다 바꿨지. 네. 그래서 이 아야씨하고 하타씨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열도의 역사를 만든 사람이라고 볼 수가 네. 있어요. 왜냐하면 하타시는 일본의 그 경제 축을 담당을 했다 그러면 아야시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의 축까지 담당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네. 그래서 하타시는 신라에서 온 사람들이고 아야시는 가야하고 백제에서 온 사람이에요. 둘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야시 중에는 가야계 아야시가 있고 백제가 아야시가 있습니다. 네. 예. 하타시는 신라계고, 신라계고요. 아야시는 가야 백제. 예. 예. 원래 이제 아야시는 가야계가 들어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백제가 들어가가지고, 자기들도 그냥 아야시라고 해버려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 있던 아야시는 그냥 쫓겨납니다. 다른 데로 가버리고. 어이구, 예.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400년 이후가 되잖아요. 그 네. 전까지의 이주라고 하는 거는 좀 규모가 작았어요. 네. 근데 5세기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집단 이주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고, 아니면은 정책적으로 이 이제 일본의 정권을 가지고 있던 집단과 또 한반도의 정권을 가지고 있던 집단 사이에 이의가 맞아가지고 사람을 보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집단 이주민입니다. 하타시도 그렇고 아야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갈때뭐 어마어마한 숫자로 가가지고 네, 그렇군요. 미국에 청교도가 있다면 일본에는 하타시가 하타시가 있다. 있다. 이 하타시는 네. 주로 이제 경제 분야에 공헌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테크노크랏이라고 하는데 좀 약간 이제 얘기를 좀 앞서간다면은 지금 일본의 거의 모든 재벌들의 네. 그 근본에는 하타시가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미쓰이, 뭐 미쓰비시, 예, 그렇습니다. 스미토모, 스미토모. 예. 왜냐하면 전부 다그 오사카족이잖아요. 근데 네. 교토를 최종 정착지로 한게 하타시입니다. 교토를, 예. 네. 그러니까 최종 정착지는, 하타시의 최종 정착지는 교토예요. 교토고, 예. 아야시는 아야시는 아스카. 아스카, 예, 그러니까 나라, 아스카 쪽입니다. 오사카 남부. 남부, 예. 도쿄로, 도쿄 평야로 가는 거는 뭐 신라 고구려가 갔다가 백제가 와서 전쟁을 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네. 원래 여기 살던 가야 신라 사람들이 쫓겨간 거죠. 말하자면 아. 밀려간 거예요. 네. 이게 막 들어오니까 아니,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누가 와가지고 괴롭히니까 또 이제 새로운 곳을 찾아 나간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실제로는 전쟁이 있었어요. 얘들 네. 네. 사이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무에 살던 원래 자리 잡은 신라족 있잖아요. 네. 뒤에 들어온 이 아야시계통 그 야마토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 쫓겨간 게 도쿄로 쫓겨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요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그게 나오는데요. 네. 하타시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네. 이동한 모든 것에 기록이 남아 있고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움직인 거는 처음에는 여기 부젠 지역으로 움직였어요. 네. 그러니까 풍전이라고 그러는데 부젠 네. 지금의 후쿠오카 동쪽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발전을 해요. 네. 그러다가 일부는 남쪽으로 옮깁니다. 미야자키 쪽으로. 네. 그리고 일부는 시곡구로 옮깁니다. 네. 시곡구 동쪽으로 옮긴 사람, 시곡구 남부로 옮긴 사람, 여기 또이 가가와 쪽, 사누키 쪽으로 옮긴 사람. 네. 그요다 여기에 그 유적과 족적이 남아 있어요. 기록과 이런 게. 네. 일부는 히로시마로 옮기고 또 일부는 여기 지금 오카야마라는 데로 옮깁니다. 아, 오카야마 저기군요. 그다음에 일부는
아스카르트 옮겨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토로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크게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하타시의 뭐 전성기를 이루는 곳이 교토 지역이에요. 그 교토에 가서 이 천황족을 옹립하게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심지어는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라에 있는 천황족을 네. 이전을 시키는데 재정적 지원까지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런데 하타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잖아요. 네. 자기 땅에 수도가 들어오면 얼마나 이깁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머리가 좋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주 범위는 부젠, 미야자키, 시고쿠, 오카야마, 아스카, 교토, 하타노는 이제 가나가와현이라고 동쪽입니다. 네. 동경 남쪽까지 이제 옮겼어요. 네. 그 뭐 일본의 핵심 지역 거의 전부군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요걸 다 가봤어요. 네. 모든 곳을 네. 갔다는 데를 거의 다 가봤습니다. 네. 이거 보기 위해서. 왜냐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기록 말고 뭐 여러 가지 유물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되겠죠. 뭐 신사 연결이라든지. 아, 네.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예, 그 가가와 그러니까 네. 산오키 쪽에는 그러니까 다카야마죠. 아니 다카마스. 다카마스에 네. 있는 그 신사가 있는데 다모라 신사라고 그 신사가 하타시의 시신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디 가서 딱 차지를 한 거지 세력을 저 만들어가지고 시신사라는 개념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족들이 가는 정해놓고 가는 신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하타시가 갈래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다 한꺼번에 옮긴 게 아니라 간 사람도 있고 남아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큰 집, 작은 집, 네. 이모네 뭐 네. 복잡하게 네. 이제 그렇죠. 이주하겠죠. 그래서 남아 있는 사람들은 우사신궁에 야하타신사가 자기 시신사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살던 사람들을 여기서 다시 움직이지 않고 여기 살던 사람들은 다무라신사가 자기 시신사가 되고 이런 식인 거죠. 여기 간 사람들은 마스오 신사를 져가지고 자기 시신사로 하고. 아, 그 시라는 게 시족 이 말이군요. 시족, 시족. 아, 저는 네. 이 열매의 네. 시, 이렇게. 네. 시신사. 그렇군요. 네. 자기 가족들의 신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저 유대인들처럼 무슨 뭐, 함이 있어서 그 함을 들고 옮겨가는 건 아니군요.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런 네. 건 아닌데, 하여튼 건 가서 만드는 거예요. 네. 여기에 우리 조상을 모신다 해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뭐 이걸 보면은 일본 전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핵심 지역은 네. 다 들어가는군요. 네. 단지 네. 요 북쪽 여기가 이제 이스모거든요. 네. 이스모는 이미 신라족이 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안 갑니다. 이 남쪽 그동안 가지 않았던 지역으로 가는 거죠. 네. 저사 초기에 갔던 분들은 얼마나 저 넓은 땅덩이가 좋았을까. 그런 것도 있지만 고생도 많이 했겠죠. 고생도 많이 네. 했죠. 개척자들이니까. 네,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이 경제력을 높여버리죠. 가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도구를 만드는 철을 이용해서 도구도 만들고 동을 네. 이용하고 그다음에 구리광산을 발견하고 뭐 이런 재주가 다 있으니까. 네. 그걸 다 합쳐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생산력을 높인 거죠. 네. 자, 우선 첫 번째가 부젠입니다. 네. 한 여섯 군데 정도 이제 저 예를 들어드리는데 이 부젠이라는 곳은 여기가 이제 기타규슈인데 여기 넘어가면 여기 저 야마구치예요. 여기 간모네 옆이고 시모노세키. 네. 그 남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여기가 후쿠오카입니까? 후쿠오카 여기입니다. 여기 네. 위쪽. 네. 거기고 여기가 이제 오이타. 요 벳부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네. 요 일대. 요 말하자면 동해안 일대. 네. 요 일대 요쪽에 약간의 산맥이 있어요. 이 일대 전체가 후젠. 옛날에는 도요국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지정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이 남방 쪽에는 네. 이 당시만 이 사람들이 갈 때만 해도 하야또라고 하는 남방계 이주민이 있었습니다. 네. 남방계 원주민. 네, 네. 그런데 남방계 원주민이 그 아이누처럼 굉장히 좀 야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뭐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언제 공격에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다음에 이쪽 서쪽은 직구시 지금의 후쿠오카 쪽은 가야계 세력이 먼저 이 지역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안심할 수가 없죠. 네. 그다음에
한반도에서 또 여기 누가 올지 모르잖아요. 네. 들어오면 바로 여기니까. 요것만 넘어가면, 요 시모노세키 해협만 넘어오면 바로 여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고 또 중요한 지역이죠. 네. 여기에다가 이 도요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도요국을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옛날 기록에. 도요국은 한국이다. 그 이제 도요법사는 한국법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풍에서, 풍요 풍부에서 부자인 나라 한국. 보문의 나라 한국. 그렇죠. 도요국. 이런 식으로들 그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부했다는 얘기죠. 네. 이제 그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네. 그래서 여기는 그 도요군이 히메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신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풀어보면은 가라군이 오키나가, 네, 오키나가 오히메 오호메 이렇게 되니까 요 제일 앞에 있는 게 가라군이라고 하는 거는 가라군이 한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신이에요. 한국 네. 히메를 모시고 이 도요국에서 번성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도요국을 만들었던 시족은 누구냐? 하타 시족이 주가 되지만 신라 가야 이주민도 같이 있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하타 시만 온 건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다음에 천일창 집단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 천일창 집단이 남겨놓은 무리들도 여기 있었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신라 가야계죠. 네. 신라 가야계가 일군 나라가 이제 도요국이 되는 거죠. 네. 그 집단의 샤먼은 히메. 그런데 이 히메는 여성이잖아요. 여성이죠. 그러니까 여성 무당만 있었습니까? 남자 박수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저쪽에 그 북부 규슈 쪽도 이제 역사를 보면은 그 히미꼬라고 하는 히메가 있었잖아요. 네. 무당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죽고 나니까 남자 왕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네. 할 수 없이 다시 이려라고 하는 여자를 왕으로 모십니다. 그 다음에 조용해졌어요. 이상하죠. 네. 여성한테 무슨 힘이 있어요. 보면은 특히 그 오키나와도 이제 그런 히메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네. 여기는 뭐 히메가 주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 신도 있지만 히메를 따라다니는 집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도쿄에서도 제가 그 히메 신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걸 결국 찾아가지고 동쪽까지 이제 서쪽까지 가본 거였는데 그걸 따라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죠. 자기들이 움직이면 그 히메를 모시는 거예요. 네. 히메를. 네. 그래서 이 자기들의 이제 신을 이거 조상이죠. 결국은 조상을 세 군데 모셨어요. 하나가 아라히토 신사, 네. 또는 고미 야하타 신사, 고미야 야하타 신사, 그 다음에 가와라 신사, 요 세 곳으로 나눠서 모셨는데, 이 세 곳은 다 가봤습니다. 이제 최 대표님도 여기 같이 왔어요. 네, 이게 아라히토 신사군요. 아라히토 신사인데, 네. 요거는. 이건 작군요. 아니, 요거는. 네. 후쿠오카에 있는 아라히토 신사입니다. 여기는 큽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작아요. 네. 근데 오히려 저게 더, 그 오리지널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건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오래됐어요. 근데 요거는 좀 손을 좀 탔더라고요. 자, 그래서, 주로 이제 4세기에서 7세기 사이. 아, 7세기까지 가는군요. 예, 예. 그래가지고, 네. 마지막으로는 저 세 개의 신사가 있지만 그 세 개의 신사가 우사 신궁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3대 네. 신사 중에 하나 그걸로 통합이 됩니다. 신궁이라고 하는 것하고 신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결국 같은 건데요. 신궁이 네. 좀 더 큰 거를 신궁이라고 그래요. 신사는 작은 거를 얘기하고 신궁이라고 네. 할 때는 큰 거를 얘기합니다. 또는 대사라고도 얘기를 하고 신사가 아니라 대사라고 얘기하면 네. 더 큰 겁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기준이 있어가지고 옛날 기준이 있어요. 네. 옛날에 이제 식례사라고 하는 그런 옛날 법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800년도 중반인가요? 네. 그때 정하는 뭐 관폐대사, 무슨 뭐 소사 뭐 이런 기준 구분이 있는데 네. 이거를
메이주 신대도 싹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런 걸로 통일을 합니다. 신사, 신궁, 뭐 대사 어디는 이걸 써도 되고 어디는 안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대를 많이 바꿔요. 왜냐하면 메이지 유신대 크기에 따라서 아니면 신의 등급에 따라서 대개도 그 물이나 이것의 역사성을 좀 많이 보죠. 아니 해안 신궁에 제가 가서 보고 네. 무척이나 크더라고요. 네. 그 뭐 도리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네. 그래서 이게 네. 야 이거 신사 대사 이 기준이 뭔가 이렇게 네. 생각했던 적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우사신궁으로 네. 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다가와 아라이토 신사인데 신사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그 낙후가 돼 있죠. 오래된 신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를 방문했을 때 뭐랄까 이제 만감이 교차를 했는데. 뭔가 진짜 옛날 그 곳을 찾아왔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신사가 도대체 관리가 되고 있나 그것도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보통 궁사가 있잖아요. 네.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뭐 저 그 무슨 청소하는 도구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확인하는 이거는 것 같은데. 근데 꼭 옛날 낙후한 절 같군요. 예예. 예. 그래서 여기는 이 여기서 모시는 신은 누구냐면은 재미있게도. 스누가 아라시토라고 하는 가야 왕자입니다. 어허. 여긴 또 신라가 아니에요. 또 가야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누가 아라시토하고 천일창은 같은 사람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저는 약간 다르게 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 지역도 이렇게 같은 데 또 있어요. 그래서 아라 하면 이게 가라거든요. 가야. 그래서 요 신사가 있는데, 요 신사가 뭐 고색창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신사의 중요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서 고운 문서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 네. 이게 일본 역사 고대사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문서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도노가 아라사 등 스누가 아라히토는 가라국의 왕자 이런 말이 써 있고. 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의 초대 천황 신무의 형인 이 미게이리노라는 사람은 신라의 국왕이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신무의 형이 신라의 국왕이면 그 왕 아들들 아닙니까 전부 다. 네. 그다음에 뭐 신무 천황은 네 번째 막내다. 네. 그러니까 큰형은 전쟁 중에 죽고 두형은 사라졌다. 이런 기록이 오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다에 들어가서 신라로 갔다? 이산국으로 건너갔다는 게 이제 그냥 뭐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아니 형이 아까 이 신무의 형이 신라왕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명의 형 중에 한 명이 이산국으로 가면 이건 신라왕으로 갔다는 얘기. 바다에 들어갔다고 이제 나오니까는. 어. 바다 안에 무슨 이산국이 뭐 용궁밖에 더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그 기록에도 있는데 신무의 형인 이나이는 신라의 국왕이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신무 천황이 신라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게 만든 신화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들 신화에 초대 천황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근데 모델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라의 왕들을 모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본의 초대 천황 신무 천황은 신라인 즉 현실적으로는 신라 이즈민의 리더를 모델로 재구성한 인물이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 뭐 신무 천황은 신라 사람이다. 이러면 이것도 좀 실수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 만든 신화이기 때문에 네. 뭐 신무천왕이 기원전 660년에 태어난 걸로 돼 있는데 그때 무슨 신라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누구 그림입니까? 이게 아마 신무천왕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신무천왕의 실제성은 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신사가 있는데 고미야 하치만 신사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건 또 희매를 이렇게 썼군요. 예, 이제 뭐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참이 마음대로 한자를 무시해가지고. 사실은 이거 발음만 보면은 희매죠. 예, 이제 이걸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발음으로, 그러니까 한자를 발음기호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네. 예, 그래서 도요히메인데 여기서 이 도요히메가 또 누구냐면은요, 도요자가 들어가는 히메가 많아요. 네. 도요다마히메가 있고요. 네. 도요다마 요리히메가 있고, 네. 도요구니히메가 있고, 네. 도요히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도요히메예요. 네. 네. 이게 도요히메는 결국은 이 도요 지역에서 모셨던 무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가면은 이제 산이 범상치 않게 생겼습니다. 딱 봤을 때.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봉우리가 세 개가 있는데, 그 일학에 가와라 신사가 있고, 사막에 고미야 하치만 신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일학에서 사막까지는 조금 차 타고 가야 됩니다. 네. 그 일학에 있는 이제 그 가와라 신사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게 써 있어요. 거기에서 모시는 신은 가라군이 오키나가 오오히메다. 아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젠퉁톡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역사서에 신라의 신이 건너와 정착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냥 신라로 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라구니 히메는 신라에서 온 신이에요. 네. 그 다음에 사막에 있는 고미야치만 신사에는 도요히메. 이 도요히메는 또 다른 이 지방의 신입니다. 네. 여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막에 구리광산이 있었어요. 네. 저희도 이제 여기를 가보니까 채동소군요. 채동소역이라는 데서 이 신사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채동소라는 거는 옛날에 이제 구리를 채굴을 하면 그걸 관리하던 정부 기관이거든요. 네. 채동소가. 그러니까 그 산에서 구리를 파가지고. 그러니까 구리라는 게 지금 이제 포항제철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렇겠네. 네, 그런 네. 인프라죠, 이게.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동경을 만들어가지고 우사신궁에 대한 복납을 하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고미야 하치만. 네. 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거 굉장히 오래된 그 요 계단을 쭉 올라갔어요. 이게 도요히메가 누구냐? 이게 나카노 네. 하타요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라시마 씨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가라시마 씨는 도레인입니다. 한반도의 이주민입니다. 네. 가라자가 붙었잖아요. 그쵸, 뭐, 이소다케루를 선조로 하는, 가라시마 씨가 섬기던 신인데, 도요히메는. 네. 이 도요국이라는 데는 힘의 신앙이 있었는데, 이 행춘학이 아니라 향춘학입니다. 향춘학의 네. 채동소와 관련된 야금, 그러니까 관련 샤먼이다 이거죠. 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해석을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향춘이라고 이제 한자로 써 있는데 읽을 때는 가와라라고 읽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약간 낯설었어요. 저 가와라를 왜 가와라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 얘기는 신라어로 가구볼 금의 촌이다, 금의 마을이다 이런 뜻일 것이다.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네.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스사노는 실물이잖아요. 실제 인물이잖아요. 네. 스사노의 아들이 이소다케. 이게 이제 이즈모신. 이즈모신, 이즈모의 신이죠. 네. 이즈모 지역의 제1신이 스사노고 그 아들이 이소다케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라시마 네. 씨는 결국 신라 쪽 사람이라는 얘기죠. 네. 이 후손이잖아요. 네. 네. 도요히메. 네. 가와라 신사, 이제 여기가 가와라 신사인데, 그 뒤에 봉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석회암이에요. 그래서 막 그걸 깎아가지고 내리더라고요. 이제 시멘트 만들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이제 신라계의 하타시 일족의 기술 집단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가와라 신사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모셨던 건데, 여기에 이제 가라구니 히메는 신라 국신이다. 이게 이제 부젠퉁톡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나왔냐면 옛날 신라나라의 신 스스로 건너와 이 냇가에 살고 이름을 가하루의 신이라고 하였다. 저 퉁톡에 써 있어요. 네. 이제 그거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바윗돌에 새겨가지고. 네. 그 신사 안에.
그래서 이제 신라 국만 사진 찍어가지고 왔죠. 이 성구 자체는 그렇게 옛날인 것 같지는 않은데. 아주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 풍토기가 보통 다 700년대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사기하고 일본서기가 나온 다음에 풍토기들이 쭉 나와요. 네. 그러니까 풍토기는 믿을만한 것들이에요. 네, 오래된 거라서. 거기에 있는 글을 여기다 쓴 거니까. 네. 네.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뭘 눈으로 봐야지. 네. 그런가 보다 네, 하잖아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진이라고 하는 그 일본 불교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주민의 후예인데. 네. 그 사람도 여기 와가지고, 우사신경에 와가지고, 뭐, 이거, 가와라라고 하는 곳에 영웅의 신자가 있다. 신라의 국신으로 스스로 일본에 내거하다 해가지고, 신라에서 왔다는 걸 확인을 해요, 이 사람도. 네. 이 최증은 누굽니까? 최증이, 그 일본의 그, 일본 불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800년도 정도부터거든요. 네. 780년부터.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가 공해라는 사람이고 하나가 최징이라는 사람입니다. 공해는 중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밀교를 들여와요. 밀교. 그리고 최징은 천리교. 네. 천리교 아 천리교가 아닙니다. 아,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요. 남묘호랑경. 아니, 그거 아닙니다. 나중에 그렇게 돼요, 이게. 법화종교. 네. 법화, 아니, 하여튼, 이, 그, 두 가지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징하고, 네. 공의학으로 서로 경쟁 관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최징이. 가와라 신사가 진좌해. 아, 천태종. 아, 천태종? 네, 천태종.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종교는 거의 다 천태종이에요. 네. 그런데 당시에는, 공예의 밀교하고 이 천태종하고 서로 경쟁을 할 때, 네. 밀교가 더 이겼었어요, 당시에는. 네, 네. 근데 나중에는 천태종이 일본을 휩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미 호랑개교도 천태종에 갈라져 나온 분파예요. 네, 네, 네. 그 사람이 이제 여기 방문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과거의 역사를 이제 되뇌인 거죠. 네. 확인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겼고요. 네, 가라구니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조 기술을 가진 후이고신을, 풀무신을 섬기는 무녀다. 그러니까 다 이.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철을 생산하는 그런 시설들이 다 이제 이 귀신들이 되고 하는군요. 예, 단조 기술이라는 게 쇠 두드리는 기술이잖아요. 이제 그런 걸 만드는 게 위험을 항상 수반하잖아요. 네. 그 안전을 지켜달라고 해서 이런 신을 모시는 거죠. 네. 네. 당신은 뭐 우사신궁보다 위상이 높았다. 그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 권위가 우사신궁으로 넘어가요. 초창기에는 여기에 있다가. 여기도 신사가 보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사신궁인데 결국 이 세 신사가 다 합쳐지는 게 우사신궁이거든요. 네. 근데 우사신궁은 뭐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저희가 저는 여기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이 하치만 우사노미야 고선탁집이라는 그 책에 저게 나와요. 신국의 성에서 시작해서 판류의 하타가 하늘에서 내리고 나는 일본의 신이 되리라. 이 하타신이 한 얘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신국은 저게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는 조선 한반도의 신이 모셔진 신사라는 거죠. 판류라는 건 뭡니까? 판류가 이제 하타거든요. 네. 판류를 또 하타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 하타가 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이게 예전에 제사 지낼 때 그러니까 무당들이 구슬할 때 여덟 개 깃발을 흔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판류의 하타라는 게. 나는 일본의 신이 되리라. 네. 누가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야하타신, 여기에 모셔진 야하타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건 아니군요. 네, 신으로 나오죠.
신은 사람일 수 없으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아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 가라쿠니의 소원신.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다과라이토 신사, 네, 고미야 하치만궁, 가와라 신사, 이게 결론은 우사신궁이 됐는데, 알고 보면 네. 이게 신라와 가야의 신사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일본의 이 신사의 계보만서도 책임의 권이 나오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분야가 신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잘 쓰냐면요, 기자 출신들이 잘 써요. 굉장히 알기 쉽게. 그 기자 출신이 쓴 책이 있는데요. 네. 그걸 읽으면 기가 막히게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리고 뭐랄 사실 보도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그 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리낌 없이 그냥 막 내질러 버려가지고 그 쓴 책, 뭐 신들의 루트 이런 책이 있는데 그걸 네. 읽어보면 아주 그냥 속이 다 후련할 정도로 잘 써놨어요. 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사신궁은 이세신궁 이즈모 대사와 함께 일본 3대 신사의 하나인데 이세신궁에 이어 천황들에게는 제2의 종묘로 이걸 여겨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게 하나가 뭐냐면 참배 방법인데 네. 보통 이 신사에 가면은 이 방울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 방울 세 번 하는 거 아닙니까? 우선 이제 방울을 있으면 네. 방울을 울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돈은 뭐 네. 많을 필요가 없어요. 5엔짜리도 많이 집어넣어요. 제일 작은 단위 5엔이거든요. 그것도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두 번 절을 하고 박수를 두 번 치고 마지막에 한 번 절을 해요. 네 번 박수인데. 근데 여기는 다릅니다. 방식이. 여기는 예, 다르다는 예. 거죠. 여기는 다르다. 여기는 이렇게 해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근데 이 방식은 이즈모 대사하고 같아요. 저 북쪽에 있는 이즈모 대사하고 절하는 방법이 같은데. 두 번 절하고 네 번 박수 치고 한 번 절을 하고. 예. 두 번 박수 치고 한 번 절하고 끝이 나는데. 아, 두 번 절하고 네 번 박수를 치고 한 번 절하고. 예. 다른 데 가면은 두 번밖에 안 해요. 두 번 박수 네. 하고 마지막에 네, 절을 한다고요. 한 번. 그런데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즈모 대사와 같은 방식인데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인다운 표현인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두 신사를 모시는 민족이 같은 데서 나온 풍습이겠죠. 거기도 신라 신사고 여기도 신라 신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배 방법이 우사신궁이죠. 네. 하고 이즈모 대사하고가 같다는 겁니다. 같다는 거군요. 네. 그걸 그냥 솔직하게 써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쓰고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결론을 안 내요. 주로 결론을 막 내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합니다. 말을 좀 아껴야 돼요. 네. 하여튼 뭐 저는 이제 같은 신라계에 있기 때문에 나온 풍습이겠지 뭐. 달리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원래는 산체신앙이었어요. 근데 5세기 초에 신라계 이주민 집단, 하타시계, 특히 가리시마 씨가 이제 그, 뭐야, 부족이거든요. 대거 이주해가지고 신라 신이 들어와요. 하타시는 누구냐, 기본적으로. 반농사, 양잠, 기직, 저기 뭐, 옷감 짜는 거. 네. 동광산, 그 다음에 이거 저기, 다냐라고 하는 거는 저거죠. 뭐, 그 쇠를 단련하는 예, 네. 녹여가지고 쇠붙임 만드는 네. 거. 그렇게 해서 이주한 테크노크라트예요, 이 사람들은. 네. 하타시는. 근데 또 뭐에 능하냐면은. 아, 그래서 팔판 제철소가 있고, 야하타 제철소가 있구나. 예. 네. 야하타시는 제철의 신이죠. 네, 아, 네. 그렇군요. 네.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거예요? 현대? 뭐 현대에 그린 거예요. 그냥 뭐 저 만화 애니메이션처럼 만든 것 네, 같은데. 아, 멋있게 그렸네. 근데 이제 여덟 개의 뭐 깃발이 뭐냐 이제 그걸 표시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저 여덟 개의 깃발이라는 거가 이제 굉장히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근데 그거는 신을 내리는 요리시로라는 게 있거든요. 하얀 네. 뭐 이런 헝겊 같은 걸 붙여놓기도 하고 하는 건데
이 신라 쪽이 워낙에 이제 이런 그 제사 같은데 좀 전문가들이 많아가지고 결국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고 습속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야하타 신사 하치만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부를 때는 하치만공이라고 그래요. 네. 하치만공인데 그거를 발음을 읽으면 야하타입니다. 팔만이거든요. 하지만 하치만인데 아, 네. 이게 팔이 야예요. 야. 그 다음에 이건 하타예요. 깃발은 하타거든요. 야하타. 그러니까 하타. 하타족이잖아요. 그 이제 우리 직원 하나가 여기가 이제 굉장히 영험하다고 그래서 여기도 많이 갑니다. 영험하다고 해서 여기를 갔다 왔다 그래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그거를 일본 말로 그냥 읽어보면 뭐가 되나? 그랬더니 야하타. 야하타네요. 이러니까 얘는 왜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게 하타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라의 신이 들어섰는데 527년에 이와이의 난, 이게 여러 군데 지금 계속 언급이 되는데, 이 야타신 제사시족인 우사시가 신라계 이와이 편을 들어요. 당연히 들겠죠. 신라계니까. 네. 그러고 이와이 그 난에서 이 점령한 범위를 보면은 이건 저다 점령을 했어요. 그 네. 이와이는 저쪽 구마모토 북쪽에 원래 본부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야마토 정권이 쳐들어오니까 다 결속을 했어요. 근데 이때 우사신궁의 제사시족은 당연히 그쪽에 붙겠죠. 같은 네. 시족이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와이가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야마토 조정에 편입이 돼 버립니다. 네. 네. 복속이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신을 바꿔요. 예. 문화가타 삼려신이 그때 들어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네. 문화가타 삼려신이 이때. 네. 예. 이때 이제 해인족. 여기에 주신으로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권에서 밀어넣은 거죠. 네. 네.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근데 하타시는 여기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쭉 동쪽으로 이동을 해요. 네. 그래서, 마쓰오다이샤로 옮겼을 때는 저 이치키시마 히메를 네. 무시구서 같이 이제 옮겼다는 거죠. 그 이주민 세력은 해인족과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인적 교류도 일어나겠죠. 네. 저 항아리 같은 이게 이제 거는 뭡니까? 마쏘, 이게 나라, 아, 저, 교토에 있는 하타시의 시사입니다. 시신사. 저기 약간 서쪽에 있어요. 네. 교토에 있는 거예요. 네, 교토에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게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571년에 갑자기 응신천황이라고 하는 천황이 여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천황이 신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신공황후하고 응신천황이 동시에 나타나가지고 가운데에다가 그 문화가타 삼려신을 두고 양쪽에 자리를 잡아요. 네. 신으로서. 그 그러니까 신이 세 개가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혼동스러워요. 응신천황하고 왜 신공황후가 여기에 신으로 앉아 있느냐 이것 때문에 네. 여기 야하타 신을 모시는 곳인데 하타의 신사인데 왜저 사람들이 와 있느냐. 요 당시에 571년이면 훈명천황 때인데 이때가 왕권이 굉장히 약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기서 누군가가 천황을 신격화하는 작업을 해요. 이제 중국도 누군가가 그렇게 했잖아요. 네. 원래는 천자도 바꿀 수 있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천자는 하늘에서 내려준 거라 바꾸면 안 된다고 네. 이런 식으로 신격화를 해버려요. 그 네. 신격화하는 과정에서 이두 응신천황하고 신공황후가 우사신궁의 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정치를 탄 거죠. 여기서. 그 지금도 가면은 우사신궁 이렇게 본전이 세 개가 있는데요. 네. 가운데는 그 희매가 있고 양쪽에 신공항하고 응신천황이 있습니다. 그 이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신이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왕권의 신성화를 하다 보니까 생기게 네. 됩니다. 이게 720년이 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다시 적응을 하면서 살겠죠. 근데 하여 또
그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우사신궁의 하타족이 중심이 돼가지고 토벌을 해요. 네. 그 토벌을 하는데 그냥 대충 죽이는 게 아니라 다 죽여버려요. 네. 하나도 빠짐없이. 죽이고 나서 후회를 하면서 방생이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이 우사신궁 안에 가면은 그 하얏두들의 탑이 있고 고분이 네. 또 있어요. 무도전 네. 고분이 이 안에. 시신이 많겠군요. 예. 네. 자, 그러고 이제 뭐, 이 또 우사신궁이 중축돼가지고 나중에 동대사 대불건립에 협력을 좀 합니다. 네. 747년은 벌써 이제 네. 백제가 망하고 일본이 지금 혼란기예요. 네. 일본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동대사에 큰 부처를 만들거든요. 네. 합심해가지고 그때 여기서 힘을 많이 보태줘요. 여기서 구리도 많이 대주고 기술자도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책은 뭡니까? 이건 이제 하치만 신의 정체가 뭐냐? 임순치. 예, 이게 하얏이죠. 네. 예, 하얏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여기에 이제 맨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에 뭐 응신천왕이 나오고 신공하고 나오고 네, 야타신은 네. 도대체 누구냐? 네, 네. 봐도 몰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을 점점 더 혼란스럽게만 왜냐하면 결론을 안 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결론을 안 내줍니다. 기자가 아니군요. 예, 기자가 아니에요. 기자가 써야 돼요. 자, 그래서 749년에 이제 그 동대사의 대불이 신라계 백제계 다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만들어졌죠. 그때 이제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을 인정을 받고 그 바람에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하치만궁이라는 게 작은 신사에 불과했는데 전국 규모가 돼버려요. 네. 이름을 날려가지고 히트를 한번 친 거죠. 큰 공을 세워가지고 천황한테 인정을 받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 큰 저 신사로 되는데 결정적인 거는 이때 겐지 무사들이 또 자기들의 시신으로 삼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잘 그 공식을 한번 풀이해서 넣어보면은 겐지 무사들이 백제 출신인가요? 신라 출신인가요? 원씨는 신라 아니었습니까? 겐지 무사들은 신라죠. 네. 그러니까 신라의 신이니까 자기들 신으로 한 게 맞죠. 네. 그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이 스로우과 하치만궁이라는 게 가마골에 가면은 처음에 보는 게 보통 이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로우과 하치만궁이라고 써 있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왜 여기 와 있는가? 글자 자체도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냥 이해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네. 주쇼하고 신라하고 겐지무사하고 해가지고 네. 이 바람에 겐지무사들이 옮기는 곳마다 하치만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4만 4천 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63년 이후에 생긴 하치만궁은 사실은 겐지무사들의 하치만궁이지 그렇군. 야타의 하치만궁은 아닙니다. 네, 그렇군. 네. 그래서 4만 4천 개라고 하지만 그 하타족의 신인 것만은 저 신사인 것만은 아니다 그런 그다음에 다시 부전입니다. 네, 부전인데 네. 지금은 이제 신사에 대해서만 얘기했잖아요. 네. 여기 고분이 어느 정도냐? 뭐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골라서 방문을 하는 게 어려워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제일 큰 것만 갔습니다. 네. 이시스카 야마 고분이라는 거하고 고쇼 야마 고분인데 고쇼 야마 고분은 오는 길에 잠깐 그냥 차창으로 봤을 뿐이고 이시스카 야마 고분을 갔어요. 이게 네. 4세기 전후고 여기 5세기 건데 여기 길이가 만만치가 않아요. 허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있던 그 세력이 대단한 네. 세력이었다는 얘기죠. 고분의 형식은 가야 형식인 것 같았어요. 네. 뭐 이 바닷가로 해가지고 또 산 밑으로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고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여기도 네. 그냥 굉장히 많습니다. 부전시 자체에도. 그 다 표시들은 돼 있습니까? 이름은 다 붙여놨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는 이제 또 재밌는 책이 하나 있는데 고분 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붙여놓은 이름이 그 고분하고 관련이 될 경우도 있고 안 될 경우도 있어요. 모양을 보고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을 보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하여튼 다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이름의 고분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많습니다. 출토물을 어디에 분류해 놨겠죠? 박물관이나. 아, 그거는 그 옆에 박물관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다 다 모아놓습니다. 네. 근데 이 120m라는 게 이제 근근히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게 120m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벌써 120m짜리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네. 이제 여기는 이제 직접 가봤는데요. 수열식 석실인데 이 수열식이라고 하는 게 가야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관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리는 거죠. 횡열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밀어 넣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삼각연 신수경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삼각연 신수경. 이 둘레가 둘레에 세모 표시가 이렇게 있고 안에는 신수. 그 신, 이제 동물인데 네. 신성한 동물들 그림이 들어있는. 네. 이게 고분입니다. 네. 나무가 이렇게 네. 있습니다만은 그 밑에 고분이에요. 고분이 있는 네. 거예요. 그 저 밑에 자료관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네. 신사가 있고. 이게 제일 큰 고분입니다. 네. 이건 거의 그 기타규슈 공항 근처예요. 아주 북쪽입니다. 고시와 고문은 이제 중간에 길. 저희는 그냥 길 옆으로 지나갔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한 100, 여기도 수열식.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닷가 쪽에 있는 고분인데요. 이 네. 인화도 고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런 그 투구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렵게 얘기해서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동 입식부, 미비 부주. 금동 입식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금동 입식이라고 그래요. 네. 올라와 있는 그런 그 장식 입식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금동으로 된 입식이 달린 부라는 건. 네. 그 다음 미비, 요게 미비라고 그래요. 채양. 네. 채양이 달린 주. 갑주, 이 네, 말이에요. 갑주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거의 문제는 뭐냐. 이거는 일본 어디서도 없어요. 어, 그렇습니까? 네, 유일하게 한반도에서만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몇 겹을 붙였는데 약간 네. 떨어졌겠군요. 네. 떨어져서 녹이 썰어. 뒤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새로 붙인 거죠. 네. 그러니까 모양이 뭐 엄청나게 이쁜 거겠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런 고분이 나오면 일본 그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다 야마토하고 연결을 시켜요. 네. 한반도하고 연결을 절대로 안 시킵니다. 근데 이거는 한반도하고 연결을 시켜요. 할 수 없이. 왜냐면 없으니까. 야마토 이런 거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인화도 고분이 유명합니다. 그다음에 요 고분은 뭐냐면요. 아나가하야마 고분인데 이건 제가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찾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조선식 산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산성인데 일본 산성이 아니라 조선식으로 된 산성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찾으러 가다가 길가에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고분이 작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그냥 아무렇지 않은 고분처럼 취급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보고서 사진을 찍어온 건데. 네, 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요겁니까? 아닌데. 아닙니다. 다른 건데 거는. 저기는 못 들어가게 해놨더라고요. 네. 그런데 고분이 작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게 그냥 길가에 널려 있는 거예요. 참. 그 정도로 고분이 많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성이 하나 있어요. 고쇼가타니. 네, 고쇼가타니라고 하는. 성인데 이게 조선식 산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 일본 성하고 모양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만들어진 지가 오래돼서 옛날에는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해가지고 네. 실롱석이라고 불렀어요. 네. 실롱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영국 같은 데 가면 열석이라고 해야지 그 바위 큰 돌들 이렇게 늘어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인식을 한 거예요. 스톤헨지 이런 거. 스톤헨지처럼 인식을 한 거예요. 이거를 일본의 학자들이. 네. 그래서 이거를 왜냐면 그 성벽에 바위들이 쭉 옆으로 나란히 늘어나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잠깐, 목 좀 쉬기 감사합니다. 여기도 이제 다행히 저희가 훌륭한 기사들이 있어가지고 올라갔습니다만. 네. 석성이 어마어마해요. 이거 잠깐 보여드릴 이 정도입니다. 아, 튼튼하군요. 네. 잘 지어졌네. 아주 잘 지은 성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문이라고 하는 데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가 고쇼가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고쇼가탄이라는 건 뭐냐면 왕궁의 계곡이란 뜻이에요. 네. 어소라는 게 왕궁이거든요. 예, 고쇼. 예, 네. 어소의 계곡. 네. 그러면 왕궁이 있었던 자리라는 얘기잖아요. 그 보니까 거기에 이제 경행신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행천왕이 일본 그 서기에 보면은 경행천왕이 여기서 뭐 몇 년을 머물렀다 이런 게 있습니다. 보니까 그때 이제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경행천왕이, 그러니까 일본의 천왕이라고 하는 거는 연속성이 사실 없는데 그냥 막 연속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경행천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실체는 알고 보면은 한반도 왜 리더다. 한반도 사람의 리더가 아닌가. 이런 상황이 그때 갑자기 딱 들었어요. 네. 왜? 조선식 산성에 살고 있었으니까. 네. 그 산성 안에 신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름은 고쇼가탄이 왕궁의 계곡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조선식 산성이라는 게 일본에서 이게 다 조선 산성이군요. 네, 이게 다 조선식 산성입니다. 일본에 특히 이제 규슈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네.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백제가 망했을 때 네. 당나라하고 신라 군사가 일본까지 쳐들어올 거에 대비해서 쌓은 성 이렇게 규정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660년 이후에 쌓은 성이라고 이제 규정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20 아는 것만 해도 26개인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주로 이제 규슈에 많고 일견 이유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저 경행천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660년 훨씬 전 사람이에요. 네. 그때도 산성이 있었다는 거죠. 없었던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 위에 진 게 아니라 네. 원래 있던 산성을 보강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는 새로 지은 산성도 있을 수 있어요. 대하성 같은 거는. 네. 그 다자이부 옆에 있는 그 대하성 같은 건 쌀 네. 수도 있는데 그걸 몇 년 만에 쌌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있는 산성들을 보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네. 역사가 좀 길 거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이 성이 처음에 그러니까 뭐 7세기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신화들 또는 그 전설 네. 이런 거는 전부 다 그 옛날 얘기가 다 돼 있어요. 근데 하여튼 여기에도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우리나라는 원래 어떤 그 주거지역이나 사람이 네. 사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성이 있습니다. 네. 평지에도 있고 산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성은 대피성. 여기 이제 평지에 있는 건 평상시. 네. 그 다음에 이 성 밑에는 고분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가야에 가보면은 가야 고분이 있는 바로 그 산에는 전부 다 성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그 패턴이에요. 네. 마을을 형성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여기죠. 어디야? 오카야마에도 이제 그런 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만든 성이라는 거는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백제 장수들이 도망 나와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니까 네. 한국 사람이 만든 성인 건 맞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한국 사람하고 내가 얘기하는 한국 사람은 좀 다르죠. 연대가. 저는 더 오래된 거라 이런 생각을 네, 하는 네. 거죠. 네. 나와 오노미야. 네. 여기 이제 그 게이코 천왕의 아들이 야마토 다키루인데 이 야마토 다키루에 대해서는 얘기가 이것도 한 시간짜리입니다. 일본을 처음으로 통일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런데 그 아들이에요. 게이코 천왕. 네. 게이코 천왕은 자기는 뭐하고 아들이 일본을 통일을 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야마토 다키루가 누구냐에 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좀 훌륭한 성이 있어요. 뭐 어마어마해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수문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성들에만 있는 양식이에요. 성 안에 있는 물을 흘려 내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열로 해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네. 저기. 네. 그러니까 좀 절묘하게 만들어 놉니다. 이 석궁들이. 네. 그러니까 이런 수문이 있을 때는 이거는 조선식 산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역사 자료도 지금까지는 사실 역사 자료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역사 네. 자료는 좀 늦은 거긴 한데 608년도에 그 어디야 저기 수나라에 사신이 하나 왔다가요. 배세청이라고. 네. 근데 여기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 사람들은 중국과 같아서 하와족과 같아서 우랑캐 땅이라고 할수 없다. 너무 잘 산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잘 살던 핫다족들이 잘 살던 곳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보면은 이 근처에 살던 사람들 호적이 남아 있는데요. 정창원에. 네. 요게 이제 그 지역입니다. 부진 지역인데 거주자 80% 이상이 하타시성을 가진 사람. 그래서 여기는 하타시의 고장이었다. 이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부젠에서 남쪽으로 내려간 미야자키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고분이 있어요. 이게 사이토바루 고분이라고 그러는데, 고분이 많을 뿐더러, 사이토바루라고 읽습니다. 사이토바루. 이건 또 사이 서라고 안 읽고 또 사이라고 그래요. 네, 네, 니시라고 니시라고 안 하는군요. 하고. 네, 네, 사이토 사이토, 그러니까 도자는 맞잖아요? 바로 네, 네, 고분군. 바로고, 예. 바로도 이제 알겠고, 도도 알겠는데, 저걸 사이라고 그럽니다. 311개의 고분인데 뭐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에 전방 후원분이 31개, 방분 뭐 대부분 이제 자금 원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유물들은 이 사이토바로 고고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재밌는 게 여기하고 우리 나주 국립박물관하고 자매결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큰 고분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175m고 하나는 180m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고분이죠. 이거하고 이건데 이게 불행히도 나중에 발견이 됐어요. 뭐보다 나중에 원래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을 때 이 일본에 있는 모든 고분을 사이즈를 다 재가지고 천황한테 다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때까지 발견이 안된 거예요. 그게 대단히 곤란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누구누구 천황에 능해야 되는데 지정을 못한 거죠. 너무 늦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제는 발견해가지고 다 비정을 해버렸군요. 예. 네. 근데 그 후에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천황릉은 이미 다 정했는데 천황릉보다 크게 나왔어. 오. 곤란한 거잖아요. 이게 이래서 제가 참 우연의 일치다 생각한 게 나주에 있는 나주 고분들이 그렇거든요. 그 신라의 고분도 아니고 백제의 고분도 아닙니다. 나주에 있는 고분들은. 근데 나주에. 어마어마하게 커요. 같은 신세인 거예요. 비정이 안 된? 나주에도 그런 큰 고분이 네, 있습니까? 있습니다. 나주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거기에 그런 큰 고분이 있다는 거는, 글쎄요. 예, 잘 모릅니다. 정체는 지금도 그건 불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남엽수청, 뭐 여엽수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다른 그 저기 무덤들도 있어요. 뭐 희총, 그 축전들은 뭐 6세기 이런 희총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온 그 유물들이 재밌습니다. 유물이 금동마구류, 금동안장다리 세장식. 이게 딱 보면은요, 딱 보면 가야기하고 똑같아요. 가야기 유물하고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뒤에 예. 그저이 갑옷, 갑옷도 예. 그렇고 투구도 그렇고, 똑같은데요. 뭐, 말한 장도 똑같고. 그러니까, 결국 저 위에 있던 부젠과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한 단고기. 한 단고기를 제가 여기다 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저렇게 유물을 놓고서 거기다 해설을 붙여놨는데, 이게 여기서 만들어진 유물이고, 이 유물이 신라까지 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이 되어서 그런데, 신라로 갔다는 갔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이거를 뭐라고 반박을 해야 되나.
요거는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 환단고기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 환단고기가, 네. 저기. 일한민족공통의 고대사라고 해놨네. 일본 놈이 한 겁니다. 가시마노보루? 네, 가시마노보루가. 네. 진보초라고 하는 저 도쿄의 그 고서적 거리가 있어요. 네. 거기를 지나가다 우연히 보니까 환단고기가 꽂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꺼내봤습니다. 네. 근데 다 읽지 못하니까 서문을 읽었어요. 네. 서문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 역사가 어떻게 조선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역사일 수도 있다. 딱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오. 무슨 얘기냐. 네. 옛날에 국경이 어디 있었어. 그렇게 나와요. 네. 따라서 이거는 우리 역사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서 신라로 간 거야. 워낙에 우리는 옛날부터 해로가 발달해가지고 여기서 간 거야.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자기의 역사라고 하면 어떻게 반박을 하냐. 우리는 이미 이건 다 버린 책이거든요. 미터라고 그래가지고. 그럼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네, 다 버린 책입니다. 네, 그런데 네. 이 카시마 노브로 이걸 완전히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가지고 거의 종교를 만들었어요. 이 책 두께는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두껍습니다. 아, 두꺼운 책이군요. 표지군요. 그러니까 전면만.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일본 물가에 적응을 못할 때예요. 20만원이었거든요. 네. 웬만하면 샀어야 되는데 네. 20만원이라는 돈에 적응을 못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2만엔이니까 30만원이었어요. 제가 1500원대 갔으니까. 네. 나중에 하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 역사라는 게 내가 잘 간수를 하지 않으면 남한테 뺏길 수 있구나. 그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습니다. 역사도 도둑질 당할 수가 있구나. 환단고기는 괜찮습니다. 네, 이거는 뭐 괜찮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네. 이거를 자기들 역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아니라고 얘기하다가 남이 가져가면 아깝잖아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일본에 사는 주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넘어간 사람이라고 본다면 뭐 그럴 수 뭐, 주장도 할 수 있겠네.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더 재미있는 거는 이게 일본어로 번역된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글로 번역이 됐어요. 우리께 먼저 번역이 된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이 단단고기 예. 돌아다니는 예. 책이? 예. 이거에 일본판이 들어와가지고 번역이 된 거예요. 안경전 씨가 번역한 그게 이 다음이구나. 예. 하여튼 그래서 그때 역사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뺏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북공정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역사를 열심히 잘 갈고 닦아놔야지. 네. 그 증거를 잘 만들어 놓고 조직을 만들어 놓지 네. 않으면은 그냥 남 있게 돼버리는 거죠. 네. 자, 여기에 그럼 피장자가 누구냐 그래가지고 설이 많아요. 이 사이토바루 고부고는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본 그 예, 예. 전방 후원문이죠. 예. 그러니까 네.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게 누구 고분이냐가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도요쿠니 와케 왕의 고분일 거라는 설이 일설입니다. 네. 도요쿠니의 와케. 와케는 왕자거든요. 아, 네. 떨어져 나간 사람을 와케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아, 저 위에서 내려온 사람들 거구나 이렇게 네. 이제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이걸 가지고 또 도요군이 도요국왕의 왕자는 경행천왕의 아들이다 뭐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거기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그 산성에 갔다는 바로 그 네, 경행천왕. 네, 경행천왕이 6년간 여기 산성에 네. 있었습니까? 여기 이 그 사이토바루 쪽에 네, 사이토바루 쪽에 그 거쪽 가서 네. 또 5년 있었다 그러는데. 네.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천황이 무슨 성을 비워놓고 그러네요. 바깥에 나가고 6년씩이나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두 사람이 있었겠죠. 네. 네. 자, 이건 뭐 다른 설인데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미야자키 일대는 이거 말고도 고분이 굉장히 많아요. 미야자키가 이 규슈의 아래쪽이죠. 네. 규슈 네. 남쪽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이토바루 고분군인데. 처음에는 여기에 이제 고분들이 있다가 일리 옮겨와가지고 나중에 이리 옮겨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여기에 고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보통 여기에 이제 뭐 이 고분 보러 가진 않잖아요. 그냥 네. 휘양차 가는 거지.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네. 옮긴 데가 시곡구예요. 야, 이거 개놈이다.
야타시가 두 번째로 옮긴 데가 시곡구인데, 네. 보통 우리 시곡구 하면은 그렇게, 시곡과 여기입니다. 네.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네. 시곡구는 여행도 잘안 다니고, 네. 가서 뭐볼 것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역사성이 크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네. 이제 보통 우리들은 머릿속에 시곡구 뭐, 이제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이그 니케이 사이언스에 나온 책인데, 그뭐 도쿄대 오하시 준 교수가 쓴그 논문이거든요. 거기에 재밌는 게 나온 게, 요게 이제 도레인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도레인 유전자의 비율인데, 이거는 최고 높음이잖아요. 네. 도레인의 가까움이에요. 네. 그런데 시곡구가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건 뭐 거의 도레인이군요. 예. 저는 이거 보고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면 저도 시곡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여기 부젠이나 여기 도쿄나 여기가 여기보다 색깔이 얕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열심히 저 설명을 했고, 여기도 열심히 도쿄 설명을 했고,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아, 그렇군요. 여기가 이제 네. 군마, 여기가 도쿄, 네. 여기가 사이타마고 여기가 도쿄예요. 길쭉한 게. 네. 그 사이타마에는 꽤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여기는 다 이해가 됩니다. 나라라든가 교토, 오미, 그다음에 노토반도 있는데 여기는 다 이해가 돼요. 네. 가나자와 여기는 다 이해가 되고, 네. 여기 고구려 사람들, 여기는 이제 그뭐 백제 후예들도 많이 가고, 나라는 원래 이제 이민들 많이 가고 하는 데니까. 그런데 이게 시국구가 있는 거예요. 네. 시국구를 좀 팠어요. 좀 연구를 했죠. 근데 규슈 쪽에 좀 약한 게 의외군요. 조모닌에 가깝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네. 여기는 아이누, 여기는 저모, 예, 하얏도. 하얏도. 네.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뭐 이런 데는 굉장히 저 조모닌의 비율이 높은 것 같지만, 일본의 중심은 거의 뭐, 예, 그래도 여기는 인구가 도레인이군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전체 인구로 보면은 8, 90%가 네. 도레인 계단,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오는 거죠. 네. 아까 이거 말씀드렸고요. 네. 섬 전체에서 도레인율의 비율이 매우 높다. 네. 네. 뭐 당연히 도레인이라고, 일본에서 발표되는 논문은 다 도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제 이주민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시곡쿠 얘기입니다. 시곡쿠에는 도대체 우리 한반도 이주민이 어느 정도 있을까? 누가 네. 있을까? 네. 첫 번째가 하타시니까, 하타시를 봤더니 이 다무라 신사가 있는데, 이 다무라 신사가 하타시의 시사인 거예요. 다무라 네. 신사가 이 산후기의 이치노미야입니다. 가가와 현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사예요. 네. 거기 신사가 하타시의 시사인 거죠. 네. 굉장히 의외였어요, 저는. 아, 여기에도 하타시가 네. 왔구나. 시코쿠는 뭐 제주도 한 1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작은 것 같지만. 여기도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네. 신사만, 뭐, 이제 여러 가지 신사, 하타시에서 모셔진 시신사적인 신사인데, 하타시의 정치적인 힘을 바탕으로 산후기 이치노미야로 승격을 했겠다. 그랬는데, 여기가 다무라 신사인데요. 이 근처에 하타시와 관련되는 고분들이 또 있어요. 네. 이런 그 마스카 고분이라든가, 이 다무라 신사에서 10km 범주 내에 있습니다. 네. 또 요코오카 야마 고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고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은, 하여튼 이게 전부 다 하타시하고 관련된 고분이다. 이제 이런 이제 그 네. 연구들이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소지품을 보고서 판단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시곡쿠에도 하타시가 상당한 네. 그 다카마스 쪽에 이제 영향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북쪽에. 그다음에 신라 대명신사 전 개축. 여기에 또 신라 신사가 많아요. 15만 원. 돈낸 이거 이제 사람들. 뭐저 얼마씩 냈느냐. 네.
그, 이 당시만 해도 이게 뭐 15만 원이 150만 원 정도인데, 이것만 해도 여기 아마 1등이었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가면은 요 성을 잘 봅니다. 네. 어떤 성이 있나. 주로 이제 일본인이 얘기하는 도래시계 성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있고, 굉장히 아담한 조그마한 신사예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신사입니다. 네. 거기서 멀지 신사. 않은 곳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신라 신사가 있어요. 신라 신사가 지금까지도 현존한다는 얘기는, 네. 뭐 하여튼 신라인의 역사가 옛날에 있었다는 것을 네.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시곡구 내의 신라 신사에 대해서 연구한 책이에요. 네. 그 다음에 시곡구는 북부는 그렇다 치고 남부도 그러냐? 남부도 그렇습니다. 남부도 핫다미나, 핫다 미나미 마치, 핫다 사람들이, 핫다족이 네. 살던 마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남쪽에는 핫다 신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또 하나, 그 전국 시절에 그 무장이었던 뭐 조석갑의 모토치카가 자기 시사로 했던 보리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저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한반도에서 온 후예라고. 네. 여기 이제 핫다 신사.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모토치카입니다. 모토치카. 근데 그림이 좀 약간 주필님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약간 좀 한국적으로 생겨가지고 제가 이 그림을 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동, 이게 이제 서쪽입니다. 서쪽? 네. AMA라고 하는 그런 서쪽인데 네. 여기에 또 한반도 인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반도가 하나 있거든요. 반도를 네. 넘어가면 바로 여기가 오이타예요. 네. 여기를 이제 배 타고 왔다 갔다 해요. 네. 거리가 뭐 20, 30k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시간이 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 배 타고서. 저희 이제 건너갔는데. 근데 요 지역에 그렇게 한반도 유물이 어마어마하게 도질토기라는 게 이제 한반도 토기거든요.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런 자료들이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저게 있어요. 기와, 한반도 기와가 가장 많이 발견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시국후가 전체적으로 네. 한반도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갔고 거쳐간 지역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간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건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공해라고 있죠. 구우카이. 일본의 밀교를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 아, 그 이름이군요. 네, 공해가. 네. 네. 물론 이제 속세 이름은 저 공해가 아니죠. 이건 이제 네, 본명이죠. 네. 근데 옛날 어렸을 때 이름은 사에끼 마오예요. 네. 근데 사에끼가 하타시예요. 네.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만은. 네, 네. 사에끼라는 게 하타시에 이제 적어오고. 어머니는 이주민 아도시. 저건 좀 오래된 이주민입니다. 요게 이제 그 선통사라고 공해의 절인데요. 이 절이 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건 절이군요. 예. 네. 그 크네요. 예, 공해의 본사. 그 사익기는, 여기에도 사익기가 있어요. 오이타 밑에도 사익기가 있고, 여기 저, 어디냐. 히로시마에도 사익기가 있습니다. 요, 네. 이스쿠시마, 여기에 이제 그 신사가 있거든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네, 네. 이치키 시마 히메라는 G7 정상회담을 열렸다는 데 여기거든요. 여기도 사익기구가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전부 다 하타시들이 움직인 곳이죠. G7 정상회담이 여기서 열렸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이스쿠시마. 히로시마 작년에 했던. 히로시마 남쪽에요, 여기가. 아, 히로시마가 여기고요. 히로시마에 간 게 히로시마. 아니고 이 섬에 갔었군요. 예, 네, 여기가 이제 제일 멋있는 데니까. 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들도 좋은 데로 좀 초대를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리한 거예요. 거기는 멋있다는 게 경치가 좋다. 제일 좋은 게 그 신사예요. 문화가타 신사. 네. 여기 이제 문화가타 신사가 있어요. 그 신사가 제일 멋있어. 바닷물 안에 이렇게 도리가 있어가지고. 아, 그거. 네, 아, 그게 거기 있군요. 그 도리는 어마어마합니다. 네. 거기. 여기도 사익기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하타시의 족족이라는 얘기죠.
자, 이제 고기만이 아니라 이제 기비지방이라고 하는데 기비지방을 잘그 아시는 분이 많지가 않은데 닭가마스예요, 여기가. 시국구의 닭가마스인데 여기서 다리 건너가면 바로 오카야마입니다. 요 다리 건너간 다리가 있어요. 가운데 다리. 저쪽에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여기 이제 세 개가 있거든요. 두 저기 시국구 아, 넘어가는 다리가. 세또 대해 예. 고 건너는 다리가 있군요. 요게 셋도대입니다. 네, 그 다리는 굉장히 길어야 될 텐데. 한참 가죠. 요거 네. 넘어가면 이제 여기가 오카야마인데 오카야마 초입에 하타페사? 하타페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네. 하타하라라는 곳에. 여기가 네. 하타시의 지역이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여기에 기비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거든요. 네. 이즈모국. 그다음에 동쪽에도 나라가 있었고요. 뭐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컸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기비국이. 네. 이 기비국이 바로 이 하타시가 살았다는 이 페사토 근처에서 시작이 됐다. 그런 네. 설이 있습니다. 기비국의 발사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절은 이렇게 요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그 힘초석이라고 그러죠. 네. 탑을 올렸던 바위. 그리고 여기가 이 전체가 이렇게 관광지로 되어 있어요. 핫다이 요 고양. 강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일대가. 아이 써놨네. 핫다이 고양이라고. 하타의 고향이라고 써 있습니다. 핫다 동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하타시에 관련된 지명이 이 기비 지역에 얼마나 있나 그걸 또 조사를 했어요. 그거의 결과에 따르면은 160여 개국에 군대에 하타라는 지명이 있더라. 이 기비 일대에. 그러니까 하타시들이 여기서 상당히 넓게 이렇게 살았던 거죠. 맞소. 마쓰오도 이제 하타하고 관계되는 거니까요. 하타를 저렇게 했습니다. 한자로는. 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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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타. 하타. 발음은 전부 다 하타예요. 네. 그러니까 저런 지명을 찾아냈어요. 그랬더니 160개. 그러니까 기비 지역에 엄대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아스카 쪽인데요. 네. 이게 이제 얘기되는 게 402년에 네. 궁궐군이 백제로부터 와서 귀화했다. 요게 이제 일본 서기의 기록입니다. 네. 신은 120편의 인부를 이끌고 귀화를 하였으나 신라인이 방해하여 가라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보냈는데 3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자, 이 궁궐군이 하타시의 선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기록을 보면은 백제 사람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하타시가 신라 사람인 건 틀림없어요. 네. 근데 여기에는 백제 사람이라고 백제 써 있는 사람처럼 거예요.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써 있는 사람은 하타시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타시가 아닐 가능성이 있죠. 네. 또 하나는 누군가 잘못 썼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가지 소리 다 제기가 되는데요. 결국은 신라의 국경에 다다른 신라왕이 뭐 두려워하며 죄를 자복하여 결국 놔줬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면은 이게 신라 백제 아니야 신라 사람일 수가 없잖아요. 자기 백성을 잡아놓고 뭐못 가게 했다.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 저기 뭐야.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는 걸. 백제 살던 핫다시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설이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들은 하타시가 아닐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이 역사를 쓴게 백제 사람이에요. 백제에서 망명한 그 관료들이 다 썼거든요. 그 당시에 백제 사람들 눈에 신라는 원수 중에 최고 원수입니다. 그렇죠. 왜? 자기 나라를 망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썼을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아좀 이게
궁월구는 하타시의 선조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록하고 좀 안 맞아요. 그런데 어디에 살았다는 것까지 얘기가 되거든요. 여기 보면 가스라기하고 마키무쿠 쪽에 살았다. 그 아스카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까지 되는 걸 보면은 네. 그리고 이거를 이 기사 때문에 하타시가 아니 궁월군이 하타시의 선조라 선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일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저는 이걸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이 정도로 이렇게 막았는데 어떻게 이게 신라 사람이야? 백제 사람이 맞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정도로 방해를 하면은 그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 사람들은 아니거나 아니면은 진짜 그 기사를 작정을 하고 썼구나. 네. 근데 이제 이 하타시들은 궁월군이 자기들의 선조라고 얘기를 해요. 좀 약간 좀 모순이 있긴 하지만은 따라서 이 기록의 궁월군은 백제인이며 하타시가 무관하다고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타시가 신라 계임은 맞아요. 네. 그 하타시 쪽이 고대 이제 진한 신라 울진 사람으로 부르는 견해가 있습니다. 네. 요건데요. 신라 울진 봉평비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네. 근데 여기에 저 파단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파단이 일본식 발음이 하타래요. 그래서 지금 이 봉평군 이제 울진에서는 이거를 이제 강력하게 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정도 어느 정도 받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좀 약간 우호적인 저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제목도 울진 포항에서 시작을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로 그 근거입니다. 네. 이거 말고는 다른 근거는 아직은 없어요. 예, 신라 울진 봉평비라고 하는 이 비석 때문에. 우유국. 그 진안이죠. 그건 신라가 아니라 신라 전에 우유국과 관련이 네. 있지 않느냐. 이걸 뭐 하타라고 발음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 봉평비는 왜 이렇게 신뢰 있습니까? 이 봉평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석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연대가 오래됐습니다. 네. 이게 500년대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500년대 기록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게 그 광개토대왕비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그 글씨가 새겨진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근데 이런 비석이 두 개가 더 발견이 됐습니다, 나중에. 근데 주로 이제 여기 내용은 읽어보면은 주로 이제 땅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는 그런 네.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명이 많이 나오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비석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타라고 하는 거는 원래 또 바다를 건너왔다고 해서 하타시. 그래서 하타 이렇게 적기도 해요. 네. 진시 왕제의 후손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진시 왕제 성은 진시가 아니라 영시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효과가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네.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타시의 최종 정착지는 교토입니다. 네. 여기가 교토인데 그 중에서도 아라시야마 쪽이에요. 아라시야마가 어디인지는 아시는 거예요? 교토의 북서쪽. 북쪽이 북서쪽. 북서 같으면 에도 넘어가는 그 길은 아닙니다. 그쪽 통로는 아니고. 아니고요. 예. 북쪽인데 서쪽으로. 네네. 거기가 이제 아라시야마라고.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관광지예요, 사실은. 한국 사람들 예. 가면 무조건 아라시야마에 다 갑니다. 거기까지요. 예. 예. 이 도우게츠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네. 이 다리 밑에, 여기는 이제 안 나오지만, 다리 밑에 보면은, 제방이 있어요. 오오이 제방이라는. 네. 이게 5세기 후반에 하타시가 구축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 이 강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는데,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협곡을 뚫고 나와야 돼요. 네. 강이. 협곡.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그러거든요. 아이고. 뒤로 가야 된다. 네. 이 협곡에서 배를 타고 그래요. 네. 이제 뱃놀이 하는 게 이제 관광 중에 하나입니다. 요새 이제 요게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이 아라시야마에서 기차를 타면은 저 위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거기서 배를 타고 내려와요.
그럼 아라시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좀 굉장히 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산과 산 사이 조그만한 계곡인데 네. 강물이 흘러내려오다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급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게 급류가 돼가지고 도쿄 평야, 교토 평야 전체가 홍수가 져버려요. 네. 그런데 이거를 보호를 쌓아가지고 물을 조절한 게 핫하시예요. 그 바람에 교토 평야 일대가 평야가 된 거죠. 농사를 네. 지을 수 있는. 네. 그 바람에 여기서 이제 거의 대박이 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요거 이제, 이 호주교라고 하는 그 협곡인데, 거기 뱃놀이만 하지, 내용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네. 여기가 이런 위험한 지역이었고,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는. 네. 그래서, 이 사가노라는 데가 또 아라시아마 그 그쪽입니다. 네. 그쪽에 있는 그 토지를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어마어마하게 짓기 시작했어요. 그 우스마사라는 데가 한자로는 태진이라고 써놓고서 읽을 때는 우스마사라고 그래요. 네. 저기서 그 우스는 우두머리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태진. 그 진과 진시의 네. 우두머리군요. 하타시의 본부라는 뜻입니다. 네. 그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가 이제 영화를 많이 찍는 곳이었다고 그래요. 네.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하타시에 하타시가 남긴 게 있는데 하타시 중에도 이제 진하승이라는 사람이 가장 유명합니다. 하타 가바스카스라는 사람이 네. 성덕태자 그 시절에 고류지라고 하는 자기의 시사를 만들어요. 네. 그 근처에 있어요, 이 시사가. 광룡사. 성덕태자가 진하승한테 이 불상을 누가 좀 잘 모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진하승이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불상인데 이게 일본 국보 제1호였어요. 네. 그런데 여기 손가락이 약간 잘라져가지고 복원을 하다 보니까 이 나무가 일본에서 나는 나무가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만 나는 적송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판명이 됐어요. 네. 그 이후에 국보라는 시스템을 없애버렸어요, 애들이. 국보 1호, 2호는 없애고 그냥 국보예요. 네. 그런데 이 그 표정이 네. 이게 이제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이거든요. 네. 이 고류지라는 곳에 광룡사에 있는데 표정이 진짜 오묘합니다. 뭐 2m까지 가서 이렇게 볼 수 있게 조명을 아주 어두컴컴하게 만들어 놔요. 그래가지고 저 야스퍼스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지상에서 모든 시간적인 것의 속박을 초월해서 이루어낸 인간 존재의 가장 맑고 원만하고 영원한 모습의 표상이다. 이 말을 한마디 하는 바람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가가지고 넋을 놓고 봤죠. 근데 이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나중에 보니까 약간 성형을 했대요. 이 얼굴을 일본인 식으로 좀 성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멋있긴 멋있어요. 아주 그 저 분위기가 묘합니다. 아니 지금 이화하고 거의 그 닮은 꼴이 한국에도 있잖아요. 한국에도 그 두 점이 있는데 83호 뭐 9호 83호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닮았어요. 모양은 전체적으로는 닮았지만 얼굴은 안 닮았어요. 그런데 계속 닮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안 닮은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금동상입니다. 요건 목상이고 이게 나무로 깎은 거고. 근데 표정이 그 조명을 잘 해놓잖아요.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진짜로. 한참 앉아 있었어요, 여기. 이제 네. 가끔 가다가 이제 뭐 한국의 아줌마들이. 이게 해가지고. 어디에 있습니까? 광룡사, 아까 말씀드린. 아, 그 절에 가야 있습니까? 이 고류지에 있어요. 고류지에? 예, 네, 이게 바로 하타시의 절이에요. 이게 그 교토에 있는 거죠? 교토에 있는 거죠. 교토의 아라시야마 쪽에 있어요. 아라시야마 쪽에. 멀지 않은 곳에. 하타시의 본고지 쪽에. 네. 자, 요게 이제 고류지가 유명하고요. 아유. 근데 마쏘다샤라고 하는 이제 시 신사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거기서 아라시야마에서. 네. 이건 강 건너편에 있는데. 걸어가면 되는 정도. 걸어가기는 조금 멀고. 네. 네. 근데 여기도 이제 여기는 이제 수레 신사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수레 신은 전부 여기에 모인다고 합니다.
술 신사. 네, 술. 네. 그 다음에 이제 얘기될 수 있는 게 간무찬옥 얘기. 네. 도쿄를 도읍으로, 네, 저, 도읍을 도쿄로, 교토로 옮겼잖아요. 네. 그때 이제 하타시의 재력에 상당히 기대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794년에 옮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하타시가 일궈놓은 지역에 일본의 수도가, 천년 수도가 들어선 셈이에요. 네. 그 하타시의 역할이라는 게 어마어마했던 거죠. 네. 천년 수도를 만들었으니까. 신사 중에는 후시미 이나리 신사,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네. 후시미 이나리 신사. 저기 이제 까봤습니다. 예, 예. 이제 여기도.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여우 신사고. 여기 이제 모시는 신들이 저런 게 있다. 네. 근데 가모 신사라는 데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교토의 동북쪽인데. 네. 거기도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신사 건물 자체는 그렇지만 그 주변 분위기가 숲에 네. 둘러싸여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여기도 하타시하고 관련이 있는 신사예요. 가모 신사.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교토는 하타시의 나라다. 네. 이 얘기를 뭐 누가 했냐면은 오카야마현에 이제 그 교육해서 기비군사라는 책을 썼는데 1937년도에 네. 야마토라는 것은 사실상 아야 사람의 나라이고 야마시로 교토는 사실상 하타의 나라다. 이 당시에 이런 말을 할 만한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별 문제가 없었대요. 이걸 쓰고 나서도 잡혀가거나 그러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 하타시는 교토를 만들었죠. 교토를 만들고 그것이 일본의 수도가 되고 결국 수도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이점이겠습니까? 아니 그 교토 또 이거 멀리서 교토를 보면 이렇게 산들이 쭉 둘러싸서 네, 분지죠. 네. 예. 근데 경주도 좀 비슷해요. 비슷하죠. 경주도 좀 비슷하고. 예. 경주하고 비슷한데, 예, 그렇습니다. 저는 나라에 가면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김해 이런 데 다니던 느낌이 많이 나요. 부산의 그 김해. 동네 분위기, 아니, 그러니까 네. 야산 이렇게 있고 한 데가. 예, 분위기 아주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마쓰오 신사가 여기 있고, 여기 가모 신사가 있고, 여기 이제 후지미 이나리 신사가 있고, 또 유명한 야사카 신사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네. 그런데 요거는 이제 하타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뭐 삼각형으로 돼 있다는 등 이런 또 뭐,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피라미드 쪽 예. 신자들이 또 예, 뭐 정삼각형으로 돼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피라미드 있습니다. 신자들이 거기도 있군요. 근데 야사카 신사는 이제 기온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기온 네, 네. 기온 유명한 데잖아요. 거기 이제 네. 거기에 있는 신사인데 요거는 고구려 사람이 만든 신사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야사카 신사는 고구려 사람이 만든 신사. 아, 그 안쪽으로 마쓰오 대사가 있군요. 네, 마쓰오 대사는 제가 못 가봤어요. 네, 여기 마쓰오 대사. 네. 요 산 쪽으로 있습니다. 요 강을 네. 넘어가야 돼요. 네. 네. 거기는 강 있는 그 위쪽이.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 저, 무슨, 경치 좋은. 거기가 이제 보통 관광지라고 그래가지고. 네. 많이 가죠. 예. 아라시야마. 아, 아라시야마. 그 일대가 아라시야마에 모든 관광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네. 저는 교토는 많이 갔습니다만, 아라시야마에는 안 가봤습니다. 아라시야마, 아라시야마가 괜찮은데. 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까지. 아, 광륭사에 한번 가봐야 되겠군요. 마지막은 이제 그 가나가와, 그 도쿄평야의 가나가와 현에 핫다노라는 또 도시가 있습니다. 네. 핫다와 관련된 거. 그래서 요 정도로 핫다시의 그 네. 일본 내에서의 이동 행로를 쭉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교토는 핫다의 도시다. 핫다의 나라다. 이렇게. 핫다의 나라다.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잘 모르잖아요. 네. 교토 하면, 아, 그걸 볼 것만 하. 그런데 핫다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네.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렇군요. 교토가 아주 이제 달리 보이는데요. 네, 제가 이쪽으로 많이 다녔습니다만, 마츠오 대사는 안 가봤습니다. 아라시야마도 안 가봤고, 흐진만 하고 다니고 있죠. 네, 하타시 얘기 정말 감동적이고 재미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생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